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제약 바이오를 하면서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 제약 안에서도 뭐 조금 빨리 뭔가 임상이 끝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에 대한 임상 1상과 2상, 3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거는 좀 기억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하면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의약품 연구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임상 3상까지를 연구 개발, 그리고 뒤에 상업하는 생산 및 판매, 요건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후보 물질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도 물질이 있고요. 요 앞에 과정이 이제 선도 물질이라고 합니다. 선도 물질, 후보 물질, 그 다음 여기가 기초 연구가 뭐냐면 이제 전임상 단계예요. 전임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상이 되고 2상이 되고 3상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기술 수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어딜까요? 그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전임상과 후보 물질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 1상까지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유한양행에 얼마 전에 그 뭐죠? 레이저 핀립입니까? 거기. 그것도 이제 표적 항암제인데, 그 부분도 이제 1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임상이었나? 아무튼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관심 있는 곳이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 그리고 기초연구,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인지, 후보 물질군에 대한 특허를 받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순차적으로 이런 진행 과정이 있다, 이런 진도가 나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여기에 이제 우리가 1상 밑에 수개월에서 1년, 뭐 20명, 80명 요렇게 이제 적혔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이제 방송에는 안 나올 겁니다. 자, 전임상은 말 그대로 이제 새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 아까 후보 물질 했죠. 그거를 이제 동물에게 한번 사용해 봅니다. 동물에게. 우리가 왜 이런 동물에 왜 사용해서 효과 있는지 없는지 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림 봤잖아요. 생쥐 있으면 거기에 생쥐 털다 깎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막 주사로 막 주입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털이 얼마만큼 자라는지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동물에게 주입을 해서 독성이 있나, 효과가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 수출이 많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자, 그럼 1상은 뭐냐? 1상은 아까 사람 수가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명에서 30명 대상으로. 이거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성과 내약성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2상은 뭐냐? 2상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환자. 이때부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용법과 용량과 안정성, 내약성을 같이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용법과 용량을 넣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환자를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3상은 뭐냐? 다수. 이게 소수로 효과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다수를 대상으로 환자를 해보고 거기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3상 성공했다면 뭐 거의 뭐 승인 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은 신약에 대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도가 어디가 제일 높으냐? 어디가 제일 높아요? 단연 뭐, 항암이죠. 단연 항암입니다. 심혈관, 뭐, 내분비 중추 이런 거는 시장 자체, 그 시장이 안 크, 캐파가 안 크다는 거죠. 근데 항암 시장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 파이프라인이 142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과제가 완료된 것도 있고, 여기서 9년간 1조 600억을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신약 제약 바이오 업체들을 살려보자. 전 세계 인류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나라에서 국가적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다 영어입니다. 헷갈리죠?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요게 항암이에요.
언컬리지, 종량학이죠. 종량학. 종량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21개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완료된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더 집중적으로 한번 파이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진행 과제들 넣어줘. 우리가 아는 기업들 많죠. 기본적으로 여기 없는 기업들은 조금, 좀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과제를 실행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조금은 뭐 쉽게 좀 사꾸라다. 그런 부분 좀 있다. 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고, 여기 종료도 있고요. 여기서 선도, 후보, 비임상, 임상, 일상, 이상 있죠. 그러면 요,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SK바이오팜, 요게 뭐 기술 수출 되니 많이 뭐 얘기 나오고, 그리고 요번에 한미약품 보이시죠? 종근당도 보이시고요. 종근당, 한미약품, 뭐 JW 중회장 요런 것들이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AACR 뭐 간다고 얘기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AACR이 3월 말이고, 그리고 5월 달에 또 아까 AR 뭐였어요? 아까 임상 종량학회, 한글로 하겠습니다. 임상 종량학회를 미국에서 5월 달에 하는데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일단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나라에서 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하방이 어느 정도는 경직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적어놨습니다. 임상 과제 완료 기업, 전임상 단계까지 완료한 기업입니다. 요거. 여기 있는 기업들. 요런 것들은 이제 사진으로 찍어 놓든지 아니면 요걸 캡처를 하든지 해서 요걸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요런 기업들은 나라에서 하는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찍더라도 조금 하방 경직성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상 과제 완료를 했는데 일상을 완료하고 이상을 완료한 기업들 넣으시죠. 넣어죠. 여기. 그만큼 삼상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일단 이상이 끝났다는 것은 삼상을 위한 준비 단계에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항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항암이 3단계, 3세대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그 4세대는 최근에 대사항암제가 있는데, 그거는 좀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화학항암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뭐, 요렇게 생겼겠죠. 요뒤 옆에 있는 거 정상세포입니다. 요 안에는 암세포고. 그러면 공격을 합니다. 이 화학항암제가 공격을 해요. 그러면 암세포가 없어져. 암세포. 그런데 문제는 주위에 있는 세포도 다 죽어요. 전멸한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작용이 엄청 심하다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제 표적 항암제 느낌 오죠? 딱 표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암 원인에 대한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암세포 안에 여기 원인이 되는 게한요 정도 크기만 하게. 요 정도 크기만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정상세포면. 요것만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 딱 집어서 요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거를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내성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100이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90이 되고, 80이 되고, 50이 되고, 나중에 효과가 없어질 때. 요게 이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3세대는 뭐냐면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는, 여기 암세포가 이렇게, 여기에 암세포가 여기 있어요. 암세포가 있으면, 우리 몸이 원래는 암세포에 대해서 뭔가에, 나쁜 균이 들어오게 되면 안에서 막 싸웁니다. 정상세포들이 막 걔랑 싸워요. 이 싸우는 거를 암세포와 싸우는 애들을 우리가 T세포라고 해요, T세포. 근데 이 T세포가 암세포랑 싸워야 되는데, 암세포를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주는 게 면역항암제예요. 인지를 하게끔, 야, 여기 암세포 들어왔대. 싸우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면역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런 T세포가 요걸랑 싸웁니다. 암세포하고. 그래서
몸에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여줘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제 카티라는 게 있어요. 카티. 카티는 뭐냐? 요거를 본인 몸에 있는 T세포와 그 암세포가 싸우게 하면 이게 뭐 공격력이 낮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조금은 이 마커지수 낮다면 이게 싸움을 할 때도 약할 수 있잖아요. 상대가 엄청 강한 놈인데 내가 나의 그 면역 체계는 상당히 약하다. 그러면 싸워서 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럴 때 걔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내 몸에 있는 이 T세포 자체를 빼내서 변형을 시켜줘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서 다시 심습니다. 자기 몸에. 그걸 뭐라고 하냐? 카티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보다 쉽게 설명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공격력이 엄청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비싸다. 한, 지금 녹십자 셀게 한, 1년에 얼마씩 하나요? 1년에 한 7, 8천만 원 하네요. 비쌉니다. 그만큼 대신에 이제 상당히 혁신적이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대신에 최근에 많이 하는 것이 2세대와 3세대. 요걸 많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거는 이제 캐시카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라이징 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근데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지금 임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 요 기업들은 이제 기억을 합니다. JW 중의 제약, 한독, 한미약품 요번에 AACR 발표를 합니다. 그 유한양의 레이저티닙 아시죠? 요거를 기술 수출을 했죠. 그 유한양이 상당히 전도한 회사입니다. 종근당도 이걸 발표합니다. 유한양 발표하고요. 그리고 일양약품 요런 거는 슈펙트라는 우리가 항암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 지금 임상 3상을 개시를 했어요. 중국에서. 그 제일약품, 이것도, 제일약품, 중외제약, 한독, 이런 거는, 이런 것들 아는 기업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면역 항암제, 많죠?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축약시켜서 조금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ABL 바이오, 두 번째 유틸렉스, 세 번째 앱클론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합니다. 녹십자셀 이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뮨실 A씨는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넥신 중요합니다. 다이노나 요거는 상장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루미팜의 마이크로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에스맥이라는 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모회사입니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유한양이 또 나오죠. 그 동아ST. 동아ST는 외국의 회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 아실 거고. 그 보룡제약. 보룡제약은 자회사, 바이젠셀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 면역항암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면역항암에 대해서 지금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뭐 차트로 몇 가지만 좀 짚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보룡제약, 일동제약 있는데 주가추이 한번 같이 보면 자 보룡제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앞에서 여기 골리락이 이제 떨어지고 액면분할이 지금 이루어지죠. 그 고가분이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액면분할을 했는데 원래 5만 얼마였어요. 근데 액면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2019년에 목표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권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앞서서 얘기했던 면역 항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넘어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롱제약도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유한양의 요건 이제 고가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빠졌다고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지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유한양행 면역 항암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표적 항암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각 자체가 상당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얘들이 이제 시가총액을 따지면 3조 2천억이거든요. 근데 한미약품이 5조 5천억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 유한양이 한 4조까지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 유한양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슈가 꾸준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요거 이제 4조가 되면 돈이 얼마가 돼줘야 되냐면 4조. 4조면 거기에서 30만원은 돼줘야 되거든요. 31만원 정도. 그럼 신고가까지 한번은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4조가 되려면 그런 것까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일동제약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상당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로나민 골드 이런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고가군요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의 큰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표적 항암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금 상당한 부분에까지 접근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시는 게 맞고, 그 이제 잡주 중에서 이제 루미마이크로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이제 상장만 우회 상장이 되면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죠. 대신 이런 거는 이제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됩니다. S맥은 제가 꾸준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도 비중 조절 좀 하면서 지금 바닥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너무 잘 아실 거고요. ABL 바이오하고 유틸렉스 에콜론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에콜론, 에콜론도 괜찮죠. 그리고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기술 특례 기업들이에요. 그렇다면 실적과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지금 ABL 바이오하고 유틸렉스 이런 거는 지금 신고가 흐름입니다.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요. 에콜론이 상대적으로는 주가에 대해서 좀 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에 대한 연구개발이 좀 더 잘 됐을 때 주가에 금방금방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적항암제도 JW중해제약 한도 뭐 제일약품, 일양약품 같이 보면 종근당, 뭐 종근당도 지금 계속적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기 바닥을 찍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부담 없는 자리고요. 한미약품 이런 것들도 앞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떨어졌을 때가 이제 기술 수출 실패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넘어서고 올라오는 과정들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뚫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조금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한덕하고 일양약품 요거는 바닥을 좀 다지죠. 지금 하방 경직성을 좀 노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한도 이런 것도 앞에서 우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인데 이번에 상승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전일 자사주를 매각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처분했다. 하지만 이거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돈 필요하면 땡겨 쓸 수 있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한도 얘기하면 재능신으로 와야 돼요. 회사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면 저는 제넥신보다는 그래도 한독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제넥신도 이번에 AACR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면 제일약품까지 같이 한번 보면, 자, 제일약품도 그림 자체가 어때요?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지금 항암치료제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전도유망한 업체를 조금 골라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 업체들 자체를 좀 더 충격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JW 중해제약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수 있는 신약을 지금 만들고 있고, 본부처 신약 개발 사업단에서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얘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여기 고가 권역이었던 이 4만 5천 원의 박수권은, 이미 얘네들의 트리거가 이루어진 자리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우리가 차트도 같이 이렇게 봤는데,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대부분이 모양들이 만들어가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또 이런 종목군들만 제가 또 뽑았습니다. 사실 어제 상당 부분 요 자료만 한 5시간 이상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좀 투자에 좀 대응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